네,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감사카드를 만들 건데요.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 금손과 똥손도 여러분이 뽑아주셔야 돼요. 똥손은 나의 예약인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9월을 가정의 달을 맞아서 뭔가 카드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꼴찌랑 1등을 가립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재난 씨가 한 8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떡하지? 아, 고르는 건가요? 배경 아. 색깔을? 저는 아, 노란색. 인생을... 따뜻한 색. 노란색. 정말 다들 얼음장 같이 차가운 색깔을 고르셨네요. 흰색이 얼마나 따뜻한 색인지. 오빠는 음? 그림을 잘 그려서 잘 할 것 같아요. 저번에 저를 그려줬었거든요, 현장에서. 근데 옛날에 만화가 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큰 것 같으니 잘라보겠습니다. 거침없다. 아, 아! 야! 명암이 중요한데 너가 쳐가지고 지금 이게. 와, 너무한다, 진짜. 너무한다, 진짜. 잠깐만, 이거 봐. 아, 뭐하지? 아, 역시 난 그림을 못 그리니까 나는 장비빨로 가겠어. 재능이 없으면 장비빨로. 실제 본인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안 돼요? 정신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잘했어요, 지금. 이거 봐요. 어머, 이거 다 만약에 완성 못하면 완성 못하는 걸로 올라가요? 잠시만, 그럼 지금 이거 끝 아니야? 말 걸지 마세요. 어? 무지개 원래 위에가 빨간색이죠? 와, 거꾸로 그렇네. 나는 거의 뭐 낙서 수준인데 너는 되게 귀엽다. 여기다가 해야겠다. 이거 되게 누가 갖고 싶어 할 것 같고 약간 오빠 갖고 싶어 하죠. 이거는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누가 종이에다가 장난질을 쳐놨지? 이런 느낌? 다시 한번 그 글씨를 넣어보세요. 5, 4, 아, 이제 언제 써야 되는데? 다 했습니다. 짠! 웃지 마세요. 제가 이거 그린 그거는 가슴이 다르긴 하지만 많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모두가. 그래서 모두가 멸망일 때 동경 같은 희망, 사랑을 찾아오니 사랑을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해야 되는데 을이라고 했네요. 사랑이 찾아오니 모두 힘내세요. 여기 드라마에서 제가 걸을 때 제 걸음 뒤로 제 수만 번의 어떤 식물들이 다 죽고 이러는데
공정히 걸을 때 그 죽었던 식물들이 다 살아나거든요. 그러니 다들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자신을 잃지 말고 힘내시라고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저는 그냥 기분 좋아지시라고 지금 죽은 것들을 한번 다 넣어봤습니다. 무지개를 좋아하기 때문에 무지개를 넣었는데 거꾸로 됐어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무지개. 너무 귀여워. 좋은 날 되시라고 기분 좋은 것들을 한번 다 넣어봤습니다. 그림 잘 못하기 때문에 금손 이런. 똥손 아우 똥손 중간만 가게 해주세요. 중간만 가게 해주세요. 제일 어려운 중간만 가게 해주세요. 중간이 최고 마음 편하지. 네, 저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족을 그려봤어요. 여기 엄마, 아빠, 딸과 고양이 겸 강아지 차주익 씨가 좋아하는 개냥이를 그려봤고요. 안에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깔끔하죠? 저는 제가 원래 자연을 좋아해서 나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그렸는데 또 가정의 달이니까 그런 푸른 나무의 주인형 같은 그늘 밑에서 가족이죠? 네, 가족이에요. 그럼요. 가족분들이 푸른 그늘 아래에서 편안하게 좋은 행복한 곳에서 지내시라고 그런 뜻을 그냥 간략하게 사용해봤어요. 근데 왜 지하에 있어요, 가족들이? 아니, 이게 그림자야. 아니, 지하가 아니라 이게 나무 그림자 이렇게 했는데 검정색으로 색칠하면 약간 열매 같다. 밝은 그늘이란 뜻을 이렇게 색칠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별 뜻 없이 저는 요새 파란색이 좋아서 파란색 종이로 골랐고요.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시라 하트랑 구름 같은 걸 해봤습니다. 근데 글씨를 잘 못 써서 해주시는 분들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귀여워요. 금손은 저는 금손? 무슨 손? 망손! 노을의 가정의 달인 만큼 건강하고 즐거운 일이 많으셨으면 좋겠고 그 즐거움 중에 하나가 저희 드라마였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촬영할 테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카드를 만들었는데 좋은 기운 가득가득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약간 조금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저희 드라마로 하여금 조금의 웃음을 찾으셨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 드라마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 TVN 새 월화 드라마 많이 기대해 주세요. 파이팅!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 5월에 만나요.